우리는 앞에서 유럽산 포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포도를 발효 원물로 사용하기 위해 포도 생산지 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포도를 발효시키는 기술에 관한 내용을 김 원장의 설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발효가 포도예요. 자, 효소를 만들 때는 당이 40%를 기준을 해서 40%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기본적인 관건이에요. 발효용 포도는 어떤 게 좋을까요? 포도알이 굵고 탱탱한 게 좋을까요? 그래서 발효용 포도를 지금 박스에다가 한 박스씩 본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열면 그 안에 포도가 찌글찌글한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시큼하게 변한 애가 있어요. 빨갛게. 찌글찌글한 애는 발효에 최상으로 좋아요. 걔를 제거하면 맛이 안 나요. 걔를 넣어야지 맛이 깊어지고 촉촉하죠. 신맛이 나는 거, 시게 그 뻘겋게 변한 애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포도를 다 따갖고 통에다가 넣어요. 우리는 보통 과일을 깨끗이 씻어서 먹는데, 발효용 포도 역시 깨끗이 세척해야 할까요? 세척 안 해도 돼요. 포도는 자체가 발효 종류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과도 그렇지만 포도도 그래요. 사과도 보면 바깥에 빛나는 색이 들어있어요. 밤에 랜턴 같은 걸 키면 노랗게 빛이 나요. 그게 사과에도 종균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는 뽀얗죠. 이게 종균이에요. 그래서 세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종균이 씻겨 나가요. 그래서 세척을 포도는 안 합니다. 그냥 따갖고 집어넣어요. 포도를 발효하려면 설탕을 넣어야 하는데 설탕 투입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다른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설탕 투입량을 계산하면 될까요? 그래서 설탕을 40%를 만드는데 이렇게 가요. 어떻게 가냐면, 자, 11kg 곱하기 0.67. 0.67은 원물에다가 곱하기 0.67을 하면 40%가 나오는 비율이에요. 원물 6대 설탕 4. 60대 40이 기본 원칙이고, 0.67은 뭐냐면 40%를 60%로 나누면 0.6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67을 하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1kg 곱하기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보냐면 16브릭스 이상이에요. 갖고 온 포도가. 그래서 퍼센트 16브릭스일 경우에는 이거는 단당이에요. 설탕은 다당이에요. 이걸 환산하면 50%를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16브릭스니까 설탕으로 따지면 8%의 설탕이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 포도 안에. 그래서 빼기 0.08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어떤 계산식이 들어가냐면요. 자, 가루를 이렇게 열고 곱하기 5%를 5%를 빼면 95%가 되겠죠. 곱하기 0.95 하면 설탕량이 나와요. 저기 5%를 몇번 주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일단 계산해 놓고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잡아줄게요. 계산기 먼저 눌러볼게요. 물론 달면서 다시 해야 돼요. 각기 한 사람들 거마다. 가로 열고 11kg 곱하기
0.165 정도 돼요. 요게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35% 될 거예요. 설탕량이 전체에서. 그러니까 원물이 76대 34로 잡혀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4 나누기 76 하면은 0.45 정도 계산식이에요. 그냥 바로 하려고 하면 그냥 11kg 곱하기 0.45 해도 돼요. 67이 아니고 11kg 한 박스에 11kg씩 들어있어서. 아, 현재? 한 박스씩 드릴 거니까 그걸 다 손을 보는 과정하고 제가 다 같이 앞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0.45. 포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0.45로 가세요. 포도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뭐냐면 탄수화물에서 곡류, 특히 쌀 같은 것들 유에서 얘들이 분해되면 전분이죠. 전분이 분해돼서 이 3당으로 가지만서도 뭐냐면 1당이 위주로 이루어요. 요런 애들이 있어요. 1당이 위주로 나오는 거, 포도당이 위주로 나오는 거. 포도는 포도당이 1당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쌀 같은 것도 뭐냐면 1당으로 많이 분해돼요. 쌀을 저기 그 엿기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분해되죠. 그래서 나온 당이 2당, 3당보다는 1당이 많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감자 같은 경우에는 1당량이 적어요. 2당, 3당이 많아요. 근데 화분가에서 나온 애들, 곡류는 거의 화분가예요. 벽과예요. 여기서 나온 애들은 1당이 많아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포도당 1당이 많은 애들은 전체에서 계산식에서 95니까 5% 정도를 빼기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종류는 조금... 발효 시 설탕 투입량을 비교적 정확히 계산하라고 하는데 설탕량이 적거나 많으면 발효 시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안 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빼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죠. 그러면 설탕이 분해가 들대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40을 그대로 유지해주면 뭐가 되냐면 2당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 설탕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라던가 곡류, 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효를 할 때는 무엇을 해주냐면 전체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 쌀을 한번 해볼게요. 쌀 10kg를 가지고 0.67이 나오겠죠. 거기서 쌀이 몇 브릭스 정도 나와요? 분해되면 20브릭스 정도 나와요. 쌀이 그렇게 나와요? 예, 그 이상 나와요. 최소로 20%로 잡아요. 포도보다 더 나와요? 그럼요. 그래서 쌀을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서 힘을 차리는 거예요. 쌀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설탕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냐면 약 45%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kg의 쌀 안에 4.5kg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포도 발효액은 물론 쌀에도 당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당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래서 쌀밥을 먹으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피크를 올린다고 하는 이유가
1당으로 그만큼 많이 변하는 게 쌀이에요. 그래서 쌀을 현미 같은 걸 먹으면 그 당을 현미가 섬유수가 안고 대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당뇨 피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백미는 그냥 피크를 이루는 거고 소장에서 흡수돼갖고. 포도, 곡류 등 단당이 많이 함유된 원물은 발효 시 설탕 투입량 계산이 좀 복잡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를 가지고 하면 20이니까 10kg 곱하기 0.1.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당이 많이 만들어지는 애라서 0.95를 하면 이게 단당이 많이 만들어지는 아이들의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곡류라던가 포도라던가 이렇게 단당이 많이 만들어지는 애들은 전체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0.95를 다시 더 곱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설탕을 완전히 분해해서 단당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자, 그래서 포도를 따서 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설탕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요. 선별된 포도가 들어있는 발효통에 설탕량을 계산하여 투입한 이후에는 그 상태로 놔두면 발효가 잘 될까요? 포도 발효 기술에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김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 속에 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위에 설탕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 정도를 주물러서 터쳐요. 네. 밑에 터치면 안 돼요. 얘를 위에만 주물러 갖고 하면 설탕하고 얘가 이렇게 좀 끼겠죠. 그렇게 한 해서 7일을 가요. 절반만 깨뜨려서요. 요 포도를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종균이 포도 알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환원 발효를 포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거는 표면 발효가 되잖아요. 이건 부셔놨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포도 알맹이 준 거 보면 많이 폈죠. 그렇게 포도 자체에서 발효를 하게, 자체 발효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10일간에서는 반만 깨요. 7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으깨요. 7일 이후에 나머지를. 젓는 건 2일이나 3일 후부터 저어줘야 돼요. 이때는 그냥 저어주면 설탕만 녹이는 거예요. 포도를 깨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지나면 포도를 깨줘요. 50% 남았던 포도를 깨줘요. 그러면 흐름이 그냥 처음에 다 주무른 것보다. 요게 포도 발효의 핵심적 기술이에요. 요거를 잘하면 정말 좋은 포도 발효액을 얻고, 이걸 안 하고 처음에 다 주물러 버리거나 처음에 안, 절반을 안 주물르면 설탕물이 겉돌기만 해요. 당의 농도가 세버리니까 발효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반을 깨주면 어떻게 되냐면 발효할 농도로 가면서 종균이 포도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발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꼭 그렇게 7일의 간격을 두고 하고 한 달 후부터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숙성시키면 숙성시킬 좋아요. 지금 이 발효 포도는요 아마 평생 만나기 어려울 정도의 약성을 갖고 있는 포도예요. 지금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담아서 똑같아요. 다른 거 똑같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저어주고 나중에 일주일 됐을 때 다 터쳐서 두고 며칠간 더 하루에 한두 번씩 저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뚜껑을 완전히 밀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태로 한 달 정도 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가스나 이런 게 발생을 안 할 때 그때 가서 닫아주면 돼요. 포도 발효는 다른 발효보다 더 빨라요. 근데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좋아져요. 속 빼지 말고요. 물 전혀 안 넣어도 돼요. 포도 가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용액 이런 거 전혀 안 넣어도 돼요. 이번에는 포도 발효액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김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당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기 회복, 피곤하고 이럴 때 포도 발효에 소주컵으로 한 잔 정도만 먹어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힘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포도 발효액을 자 그 우리가 커피 마시는 양만큼 먹으면 밥 한 그릇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의 원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는데 좋고요. 두 번째로는 총혈이에요. 피를 깨끗하게 해요. 노폐물을 없애요. 그런 쪽으로 아주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 껍질 있죠. 포도 껍질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일부러 요즘은 페놀을 먹어요. 이제 약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포도에 있는 폴리페놀이 항산화력이 거의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아로니안이 뭐니 뭐 이런 것들이 항산화력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포도 껍질을 따라가지 못해요. 최고의 항산화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포도 씨에서는 면역하고 호르몬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특히 두 달 이상 지나서 발효시키면 두 달이 지나서 발효를 하고 한 달이 되면 얼추 발효가 끝나고 이걸 한 달 더 숙성시킨 애는 호르몬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예요. 독감, 코로나, 감기 얘는 메디컬푸드예요. 아예 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기 같은 거 들면 잔으로 해서 아침 저녁 다음날 아침 이러면 개운하게 그냥 나아요. 그러니까 초기 감기 내가 몸이 으실으실하다 그러면 이거 두 달 된 거 한꺼번에 먹으면 몸에 열이 쫙 나면서 그냥 감기가 자고 나면 사라져요. 그 정도로 항바이러스에 좋아요. 그게 몸이 약해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감염될 수 있으면 이때는 포도를 쓰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그런 기능이 하도 좋다 보니까 뭐를 한 거냐면 농업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발효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쌀류이기도 하죠. 포도도 만 몇 년 전부터 이미 포도는 발효를 해서 술을 만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발효 역사에서의 기본은 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앞에서 포도 발효를 준비할 때 포도 속을 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단한 포도 씨앗도 발효가 될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포도 씨까지 발효할 수 있게 됐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발효에서도 포도 씨에 있는 기름을 발효할 수 있는 종류를 갖고 있는 곳은 여기만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발효액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지나면 이게 끈끈해져요. 씨는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걸 녹여서 떼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어요. 포도의 기본적인 효능이에요. 더 다른 거 항암
당연히 포도 따지면 하나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네. 포도 발효액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포도당을 먹으면 당 수치가 높아져서 당뇨병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이 높아요. 당 높은 거는 신경 쓰지 말아요. 이렇게 돼요. 자, 음식을 먹으면 소장, 대장을 거쳐서 흡수, 그 다음에 간으로 가요. 간에서 저장을 해요. 그런데 간은 저장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있어요. 포도당이 딱 들어온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저장을 못해요. 한 시간당 얼마큼씩 밖에는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당이 폐에서 들어온 피와 합해져서 신장에서 찍 돌아가고 다시 이렇게 와요. 간으로. 이때 또 저장하고 돌면 또 저장하고 이때 우리가 운동을 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저장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당뇨병 환자들을 20분인가 30분인가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요 속도를 높여주는 방식이에요. 높여주니까 당연히 간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들어온 양이 한 번에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간 속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걷거나 이런 걸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에 당이 있다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요. 당이 있어야지 힘이 생기고요. 당이 있어야지 세포가 생겨요. 그거 없으면 쇼크를 이렇게 몸이 그냥 떨어져요. 기절. 그래서 당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탕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당이란 말이에요. 설탕 같은 당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단당으로 적게 만들어지고 배로 저장되거나 이래요. 근데 얘들은 그러지를 잘 않으니까. 그래서 간에 당이 되게 많으면 얘가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간에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내보내요? 얘로 내보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장에 지방이 끼는 거죠. 그랬다가 간으로 다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이 빨리 빠지는 이유가 간에서 저장을 다 못하니까 간 옆에 있는 내장에다가 당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늘어나요. 포도 발효액을 담을 때 설탕을 사용했는데 꿀로 포도 발효를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설탕과 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강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들 쭉. 설탕은 다당이고 사탕도 다당이라고 그랬는데 꿀은요? 다당입니까? 단당입니까? 1당, 2당, 3당, 5당. 이렇게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주로 2, 3당이 많고요. 예. 1당의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러면 설탕이나 사탕보다는 얘가 더 낫는 거네. 아, 말도 못하죠. 그러면 너무 좋죠, 꿀이. 설탕이 DNA를 만든다고 첫 시간에 그랬거든요. 예. 그럼 DNA를 만드는 데는 어차피 단당이 많으니까 오히려 꿀이 훨씬 발효할 때는 좋은 거네요. 아니요. DNA는 5단이에요. 아, 5단이에요? 벌 속, 꿀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꽃 속에 들어있는 당도 5단이고, 유전자도 5단이에요. 그래서 벌이 5단을 끌고 가서 발효를 시켜요. 요 꿀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음식을 먹고 내뱉는 내장이 따로 있고, 꿀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이 꿀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발효 종균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꿀을 먹으면 5당을 먹으면 얘를 2당이나 3당으로 분해해내요. 아, 예, 예. 발효가 계속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 발효가 한 번 더 되면 1당이 더 증가하고
1당, 1당, 2당이 나오겠죠.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꿀은 기본적으로 2당, 3당을 기본으로 해요. 네. 2, 3당이 합해지면 5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꿀이 좋은 거예요. DNA를 만드는 그런 꿀이 훨씬 좋은 거네. 훨씬 좋죠. 근데 네.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비싸고 좋은 꿀이. 그래서 꿀은 최고의 당입니다. 포도 발효 시 설탕량 계산식이 복잡한데 발효할 포도의 무게 증감에 따라서 투입할 설탕량의 계산식이 바뀔까요? 원물 키로수가 많아도 0.45로 계산해도 돼요? 지금 저 포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 포도가 16브릭스로 오는 거예요. 이게 높아서 18브릭스다 그러면 계산식이 바뀌어야 돼요. 현재 네, 16브릭스 기준 정도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요거를 그냥 곱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8브릭스다 그러면 0.09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요 숫자가 조금 바뀔 거예요. 참고로 김용연 원장은 금년도 전반기 발효 강좌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한약재 위주로 발효 강좌를 계속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속세라는 한약재를 원물로 하여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효 강좌는 매주 일요일에 실시되고 강좌 계획은 일주일 전에 공생농법 김용연 유튜버 채널과 네이버 밴드에 게재됩니다. 이상으로 포도 발효 비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